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익산의뢰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 전 직원 여러분들은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누가 가장 상실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부 부처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입니까?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180만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은 잼버리가 파행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했고 때로는 많은 도민들이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파행 이후에 우리 도민들은 더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5% 깎는 것도 아니고 7% 깎는 것도 아니고 10% 깎는 것도 아니고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우리 도민들은 접해야만 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경제가 낙후돼도 30여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보면서 아쉬움이 너무너무도 컸지만 그래도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전북에는. 이것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번 기재부는 78%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모든 전북 도민의 사기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비겁하고 잔인한 게뭔줄 아십니까? 전국 SOC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새만금의 빅피처를 그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전북 도민을 너무도 우습게 하는 행동들과 발언들입니다. 우리 전북 도민의 상처를 안고 보듬지는 못할 만정 보복으로 도민의 상처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정말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직자로서의 고도의 절제와 균형감으로 균형 발전을 고민한다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원상 복귀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좀 믿음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경험하고 만났던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번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유병서 예산 총괄 심의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78%를 왜 한꺼번에 깎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새만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새만금과 관련해서 특히 새만금 인프라 SOC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은 그러면 기존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점 재검토 하신 겁니까? 사업 계획 변경 그런데요, 등등도 정부 SOC 예산이요, 25조 원에서 26조 1천억으로 1조 1천억 원이 늘었고요. SOC 예산이 4.6% 늘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우리 전북 말고 다른 특정 지역 예산은 이렇게 이번 예산 삭감에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뭐 지역별로 모아서 보고 지역별 비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각 그럼 사업에 제가요, 따라서. 신공항 사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공항이요, 2019년 1월에 애타 면제가 됐고요.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89%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 정부는 적정성을 재검토했다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실시한 적성성 검토는 무엇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새만금에서 89% 삭감을 했는데, 우리 전북 도민이 이해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서산공항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새만금과 비교를 해서 가덕도 신공항은요, 2023년도 예산 135억 원에서요, 41%가 증액된 게 아니고, 41배가
증가를 해가지고 5,3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걸 지켜본 우리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겠습니까? 서산공항은요, 5월 예타의 사업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을 줬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우리 전북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언론을 보면서 도민과 이 우리 도민들의 이 가졌을 상실감과 상처를 한 번이라도 부총리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전북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 유병서 예산총괄 심의관님 나와주세요.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기재부 내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심의회의를 가졌죠. 여기에는 각 부처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했죠?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는 그 부처별로 그 사업별로 테마별로 여러 가지 자, 심의를 다시 합니다. 묻겠습니다. 예.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만 별도로 심의했죠?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심의라는 게 어떤... 회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만금 예산을 별도로 놓고 잘 대답하십시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다고요? 예. 총괄 심의관님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한 장소와 시기,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곤란하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새만금 사업 별도만 그렇게 별도로 심의했습니까? 모여서 회의했잖아요. 제가 지금 모르고 답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종 회의나 심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는 의사결정은 당연한 절차인데 예. 왜 새만금 사업을 따로 놓고 전체를 놓고 한다는 따로 놓고 심의를 했냐고요. 그리고 각 부처 담당자는 거기 한 명도 참석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통상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는 각 부처에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각 분야별로 테마별로 심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로 심의로 표현하시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그 내부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회의를 한 걸 알고 있고요.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회의 장소와 시기 참석자 누구였는지 추가 질문 때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